광인산업컴퓨터시스템 기업 코츠테크놀로지가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장 전략을 밝혔습니다. 회사는 자체 개발 임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SBC, 군용 전시기, 무기체계 시스템 등 제품을 개발, 제작하고 있습니다. 코츠테크놀로지는 고신뢰성 최적화 플랫폼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은 지난 20년간 K2 전차와 같은 무기체계에 탑재되어 입증받았습니다. 상장을 통해 1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만 원에서 11,500원입니다. 총 공모 금액은 100억 원에서 115억 원입니다. 수요 예측은 오늘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하며 다음 달 1일과 2일 일방 청약을 거쳐 같은 달 1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.